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파운데이션 없이 좀 파데프리로 가벼운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침 제가 또 지난번 영상에서 또 흑발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톤다운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머리 컬러가 또 예쁜 것 같고 흑발에 잘 어울리는 지금 보신 것 같이 좀 차분한 로즈 브라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펄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간단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세련되고 분위기 있어 보이면 좋겠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메이크업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저 잠깐 마스크 쓰고 나갔다 와도 막 이렇게 땀이 아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피부 트러블을 좀 줄이기 위해서 화장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파운데이션 없이 뽀송뽀송하게 베이스를 좀 공들여가지고 만들어준 다음에 일단 피부 자체가 좀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피부 기초랑 베이스에 좀 중점을 두는 그런 오늘 영상 시작해볼게요. 일단 오늘 해볼 파데프리 메이크업의 제일 중요한 기초 단계는 좀 피부 자체가 깐달걀처럼 좀 매끈하고 뽀송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오늘 기초의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지금 두통째 사용하고 있는 넘버즈인의 메이크업 찰떡 토너.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이 제품이 바하 성분이 있어가지고 좀 각질 제거도 해주면서 얼굴 톤도 좀 맑게 만들어주거든요. 저도 이거 처음 사용했을 때는 조금 피부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좀 나한테 좀 센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약간 적응기였는지 이렇게 피지가 좀 많이 생성되는 이런 더운 날씨에는 이렇게 피부결 정리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지지난번 영상 때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이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성분 이 두 가지 이 토너랑 앰플을 사용해줄게요. 일단 이 토너로 얼굴 열감을 좀 잠재워줄게요. 지금은 제가 집에서 촬영 준비를 하고 뭐 시원한 것도 마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막 몸을 움직일 일이 없어서 얼굴 전체적으로 뭐 열감이 오르거나 그러진 않는데 지금 이 제품은 세안 막 하고 나왔을 때 좀 더울 때 얼굴에 홍조가 막 올라올 때 이 제품으로 얼굴 열감을 좀 잠재워줍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사용했잖아요. 오늘은 화장솜을 좀 적셔가지고 얹어줘볼게요. 화장솜은 조금 이 제가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얇은 제품이 좋거든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 솜 자체가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나머지 한 장은 이따 닦아줄 때 사용할게요. 그리고 토너만큼 또 칭찬을 하고 싶은 이 앰플. 이 앰플은 제가 지금 두 병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지난 영상에서 제가 잘 사용하고 있다는 이 앰플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다 썼거든요. 제가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여름 동안에도 잘 쓰겠다 싶어서 일단 이걸 또 재구매를 했습니다. 효과도 효과지만 이 제형이랑 발림성 때문에 이 제품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재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어성초가 기본적으로 좀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빨리 열감을 낮춰줘가지고 보통 여름에는 좀 기초 제품들 많이 바르는 거 좀 싫잖아요. 근데 막 발라도 또 바르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가볍고 좀 산뜻한 제형이어가지고 오! 보이시죠? 앰플인데도 되게 가볍고 산뜻해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몇 번 두들겨주다 보면은 금방 흡수돼가지고 진짜 흡수력도 좋아요.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접했을 때까지만 해도 날씨가 좀 건조했거든요. 기온차가 되게 커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 제품을 막 두 번, 세 번씩 레이어링을 해서 썼는데 지금은 한 번만 이렇게 해줘도 충분해요. 이 어성초 성분이 트러블이나 붉은기도 좀 완화시켜주면서 얼굴 수분도 채워주니까 특히나 오늘 보여드릴 파운데이션 프리 메이크업 있죠. 그런 파데프리 메이크업 할 때 잘 맞는 기초 케어 같아요. 이렇게 지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피부 진정하는 제품 라인인 이 헤이네이처 토너랑 앰플 이 제품으로 좀 가볍고 산뜻하게 붉은기나 이런 트러블도 완화시켜주는 기초 케어를 해주고 그 다음 또 크림을 발라야죠. 크림 단계는 이 제품. 이게 되게 좀 순하게 좀 얼굴에 착 스며드는 그런 크림이어가지고 유분도 많이 없고 이렇게 거의 절반 정도 쓸 정도로 많이 썼거든요. 목 부분도
여러분 목도 꼭 크림 충분하게 발라주세요. 저는 목주름에 너무너무 예민한 사람이라서 아이크림 바를 때도 꼭 팔자주름이랑 이 목주름 부분에 꼭 아이크림 바르고 자요. 아무래도 안 바르면 좀 불안한? 요즘 저는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하거나 비비나 토너크림 정도로 마무리를 할 때는 이렇게 기초단계 제품들을 되게 산뜻하고 가벼운 그런 제형들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선크림 단계 진짜 꼭 필수예요, 여러분. 오늘 발라볼 제품은 이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선크림 발라볼게요. 선크림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단점이랄까 싶은 게 발림성이 조금 빡빡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로션 타입처럼 촥 스며드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한땀 한땀 이렇게 펼쳐줘야 되는 그런 녀석이에요. 이렇게 좀 톤업도 되면서 어디 가볍게 나갈 때는 이것만 바르고 나가도 될 정도로. 아, 그리고 아까 기초 케어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렌즈를 끼고 왔거든요? 이 렌즈는 예전에 제가 리뷰한 적이 있었던 오렌지의 체리문 시리즈인데 지금 제가 착용한 컬러가 그레이거든요? 이렇게 달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렌즈를 잘못 끼면 달이 막 여기 가 있기도 하고 여기 가 있기도 하는데 그냥 그렇게 살짝 돌려주면서 맞춰서 끼워주면 착용하면 돼요. 그 다음 오늘은 이제 파데를 사용하지 않게 했으니까 얼굴 전체적인 톤을 좀 밝고 약간 화사한 느낌으로 맞춰줄 거거든요. 이 아멜리 토너 쿠션으로 예전에 한번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지금 사용하는 컬러가 도화라는 컬러인데 좀 밝으면서도 핑크기가 좀 섞여있는 이 외곽 부분은 웬만하면은 바르지 마세요. 얼굴 중심 요렇게 먼저 발라주신 다음에 남은 걸로 여기를 이렇게 좀 펼쳐서 두들겨줄게요. 이렇게 베이스만 해줘도 깔끔하게 톤업이 되면서 깐달걀 같은 그런 베이스를 만들어주니까 여름에 좀 가볍게 하기 좋은 그런 베이스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컨실러를 진짜 조금만 사용해줄 건데 지금 눈썹 문신이 한두 번 정도만 딱 지우면은 지워질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제가 너무 바쁘고 영상도 계속 찍어야 되고 해서 한번 문신 지우고 나면은 이 붉은기가 한 일주일 넘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미뤄두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캐트리스 컨실러로 이렇게 눈썹 앞머리 부분 있죠? 이 부분이랑 이 뒷라인 부분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 얼굴이 지금 파운데이션을 발라준 게 아니라 톤업 베이스 쿠션을 발라줘가지고 사실 엄청 밝은 컬러 컨실러인데 되게 약간 노란기가 돌아 보이거든요? 이따가 처리를 해줄 거니까 이렇게만 일단 덮어줍니다. 아무리 파운데이션 안 발라줬더라도 저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막 촉촉한 느낌이 너무 싫거든요. 그리고 마스크 쓰면 또 지워질 염려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피니쉬 파우더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줘 볼게요. 일단 이 쿠션으로 그냥 가볍게 이렇게 얼굴에 있는 기름종 이렇게 눌러주듯이 특히 이 마스크를 쓰는 이 라인 깜빡 잊고 쉐딩을 안 했는데 오늘 쉐딩은 이 가운데 코라인하고 입 이쪽 딱 중심만 한번 잡아줘 볼게요. 이 바깥쪽에 얼굴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이제 눈썹을 그려주고 눈화장을 좀 해줘 볼 건데 집중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말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썹 가이드라인을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쓸어줬다가 빗질을 주듯이 올려줄게요.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there? Back to when we felt like this was forever. Can I take you there? 다음은 이제 제일 중요한 립이랑 블러셔. 요 컬러를 좀 어둡긴 하거든요. 요걸 베이스로 발라준 다음에 조금 더 그 레드빛 도는 컬러를 입혀주면 되거든요. 블러셔 베이스를 깔아준 다음에 아까 요 달달한 대추차 있죠? 요 컬러를 손등에 몇 번 털어서 이 중안부가 좀 짧아 보이는 게 좋아가지고 블러셔를 요 사이에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요 사이 여백 중에서 이 부분이 딱 끊기니까 조금 더 얼굴이 좀 짧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애교살도 그려주면은 조금 더 그 이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말 나온 김에 한번 그려줘 볼게요. 애교살은 진짜 얇은 이런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이 눈 밑에 이렇게 힘을 줬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 있죠. 이 부분 밑에 이렇게 살짝만. 이게 티가 안 난다고 여러 번 막 해버리면은 눈 밑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런 느낌으로 그냥 입술은 나스 제품을 사용해 줄 건데 입술 색깔을 좀 다운 시켜줘 볼게요. 이 나스 돌체비타 컬러가 예전에 한창 붐을 일으켰잖아요. 장미빛인데 약간 말린 장미 느낌으로 좀 자연스럽게 연출되다 보니까 거의 생얼에 가까운 메이크업에 발라도 되게 예쁘거든요. 조금 더 입술 컬러를 강조하고 싶다 자주 바르는 게 이 아멜리, 이 뱀파이어 컬러인데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통 요런 컨실러 같이 이런 통에 들어가지고 이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발랐는데 손가락으로 찍어서 바른 거 변함없지만 케이스가 너무 예쁘게 바뀌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컬러 진짜 많이 발랐거든요. 약간 고추장 같기도 하고 피 묻은 것 같기도 하고 그 하파크리스틴 렌즈 리뷰 때 요거를 제가 발라줬었거든요. 확 진해지죠? 그래서 이 컬러는 이렇게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발라줬는데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이 라인을 타서 이렇게 강조해서 그려주면은 진짜 짱! 진짜 너무 예쁜 컬러예요. 다시 컨실러로 입술 색을 톤다운 시켜줬어요. 차분하고 분위기 있는 톤다운된 로즈 브라운 메이크업을 맞춰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가지고 그냥 데일리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뷰티 채널이랑 브이로그 채널이랑 두 채널을 동시에 막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정신이 없는데 일단 다음 컨텐츠도 당연히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지만 오닝 일상은 데이오닝 채널에서 한번 지켜봐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